어제 전반전 두 번째 경선, 충청 경선을 끝낸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이제 두 번의 경선, 수도권 경선이 제일 큰 마지막 경선이고요. 이제 영남 경선이 또 있는데, 자, 매직 넘버란 말이 나옵니다. 이 매직 넘버라는 게 야구에도 나오고, 무슨 뭐 축구 월드컵 예선에도 나오고, 여기서의 말은 문재인 전 대표가 얼마를 더 얻으면 이 승부가 끝나느냐,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. 문재인 전 대표를 기준으로 하고서 말씀드리자면 51만 표를 더 얻으면 선거인단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214만 1138명이 돼 있고 남아있는 그중에서 이제 호남에서 60.2%로 14만 2천여 표, 충청에서 47.8%로 6만 6,645표를 얻었기 때문에 플러스 51만을 영남이든 수도권이든 더 얻으면은 이제 승부가 끝난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, 관련해서, 먼저, 지금까지의 경선 결과를 한번 여러분께,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면요.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60.2%를 얻어서 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. 2위는 안희정 지사죠. 20%. 3위가 이재명 시장 19.4%. 근소한 차이로 3위를 했습니다. 네, 어제 끝난 충청 경선, 안희정 지사의 텃밭이기 때문에 뭔가 반전이 예상됐지만 47.8, 36.7, 15.3. 이재명 시장과의 차이는 좀 벌였지만 안희정 지사로서는 만족하기 어려운 그런 승부가 나왔다,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. 자, 이 매직 넘버 관련해서 두 의원이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. 먼저 박영선 의원은 안희정 캠프 사람이고요. 이종걸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돕고 있습니다. 아직 안 끝났다, 이런 얘기인데요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이 경선 구조 자체가요, 예. 그 문재인 후보는 공조직을 거의 섭렵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. 이 정규군과 의병의 싸움이거든요. 아, 그런데 정규군과 의병의 싸움에서 일단 오늘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못 넘어서서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 싸움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. 투표의 영향도 크고요.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 알겠습니다. 경부선으로 올라갈 네. 때에는 이재명 지사의 최소한도 30% 넘는 확보와 예. 그리고 안희정 지사의 선전으로 최소한도 50%는 넘는다.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. 문재인 후보의 과반수 저지는 거의 분명해졌다, 예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안희정 지사와 바로 그 이재명 시장 캠프에서는 다 아직 수도권과 영남이 남아있다, 아직 모른다,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재인 전 대표 고향이 있는 곳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이제 저 안희정 캠프나 이재명 캠프에서는 맞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, 당연히. 우리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. 선거의 생리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, 이제 그 호남 경선과 충청 경선에서 분명해진 건 뭐냐면요. 일반 여론조사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실제 경선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. 예. 호남에서는 안희정이 문재인의 3분의 1이었고요. 충청에서조차도 그 여론조사 보면은 거의 비슷하던가 안희정이 어떻게 보면 조금 높은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. 11%를 진 거예요. 그렇죠. 본인의 안방에서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실제 경선은 등록한 사람들만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하고는 다를 것이다. 네. 그리고 어제 또뭐 채널A가 많이 단독 보도했지만 그뭐 동원, 조직 동원의 여러 가지 뭐 대학생 얘기도 나오고요.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 이제 조직력에서 앞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 국민 경선이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의 민주당 실제 경선 결과는 조직력이 1차적으로 좌우하는 선거였다라는 게두 차례 경선을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. 자막에도 나오지만 내일 영남, 그리고 4월 3일에 끝날 수도 있지만 안희정 지사, 이재명 시장은 4월 8일까지 좀 가보자, 이런 얘기인데 결선 투표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결선 투표 해야지 8일 날 하는 거고, 결선 투표가 없고 문재인 전 대표가 과반 득표를 하면 4월 3일 날 끝나게 됩니다. 제가 볼 때는 지금 호남과 충청에서의 경선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네. 다른 것도 아니고 안희정의 패배도 아니고 문재인의 승리도 아니고 정권 교체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호남은 잘 아시다시피
비문과 반문 정서라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이 됐고, 그리고 충청은 안희정 지사의 안방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을 했습니다. 이것이 의미할 바는 그 호남에서의 비문 반문 정서를 뚫는 것도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였고, 그리고 충청권에서 안희정을 키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게 된 것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될 사람을 밀어주라고 하는 강력한 표심이었기 때문에, 남아 있는 지역이 이제 영남입니다. 영남은 부울경은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지지가 있었고, 부산, 울산, 경남. 네네, 부산, 울산, 경남, 그리고 대구, 경북에서 일정하게 당 주류의 흐름과 좀 다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희정, 이재명 지사의 표가 좀 나올 거라 생각이 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이꼴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갖고 있는 한 이 대세를 꺾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싸움이다. 따라서 안희정 지사도 대연정이 왜 정권 교체보다 필요한 상위 가치인지에 대해서 지지자들하고 선거인단을 설득하는 그런 메시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최진봉 교수 생각은 예. 뭐 4월 3일입니까? 4월 8일입니까?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. 틀릴 수도 있습니다. 저는 4월 3일로 보는데요. 네. 왜냐면 아까 지금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 기반이에요. 거기서는 당연히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투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네. 그리고 대구에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쭉 살펴보면 계속 문재인 전 대표가 앞장서 왔어요. 네. 그게 뭐 얼마든 바뀔 수는 있겠지만 바뀌는 정도가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. 문제는 이제 매직 넘버의 51만 표를 얼마나 받을 수 있겠냐. 그러니까 과반을 넘어야 되는 게 지금 그렇죠. 역사적인 관문이거든요. 그래서 그게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추세로 본다고 하면 과반을 넘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봅니다. 네. 저 우리 김 변호사님 간략히 또 들을까요? 일단 선거인단 기준을 보면 이제서 4분의 1밖에 결과가 안 나왔어요. 4분의 3이나 선거인단을 놓고 본다면 네. 많이 남아있지만 수도권이 워낙 크니까요. 그렇죠. 뭐 호남에서 어떤 문재인 전 대표의 압도적인 우세 그것도 중요하지만 충청에서 어떤 안희정 지사의 역전의 드라마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네. 향후는 급속하게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로 표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. 그래서 경선 선거인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외부의 어떤 여론조사도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로는 갈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경선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한 부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. 그래서 문 전 대표가 4월 3일 날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.